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창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음 골렘이 나왔죠? 얼음 골렘 활용해가지고 제가 덱을 한번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요게 지금 제가 생각한 덱인데 이제 창봉덱, 호그로켓덱에서 조금 변형을 했어요.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이제 창봉덱이죠?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창봉덱.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새로 그 짜놓은 덱이 있습니다. 요걸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왜 이거를 넣고 왜 이거를 빼고 이렇게 된 건지. 첫 번째로, 자, 미니 페카가 빠지고 나무꾼이 들어갔습니다. 나무꾼 이유는, 자, 골렘이, 얼음 골렘이 얼음 법사가 빠지고 얼음 골렘이 들어갔어요. 미니 페카가 빠지고 나무꾼이 들어간 이유는, 나무꾼이 들어가면 이제 수비하는데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수비력이 조금 약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음 골렘 몸 이제 어느 정도 몸빵이 되는 걸로 한번 카바를 쳐보고, 그다음 얼음 골렘이 터질 때 슬로우가 터지잖아요. 근데 미니 페카는 그 공격 속도가 느려서 이제 상대방 슬로우 효과가 발동해도 크게 이득을 보기가 힘들어. 근데 나무꾼으로 바꾸게 되면, 나무꾼 같은 경우는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간 슬로우가 걸리면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지 않나 해가지고 미니 페카를 나무꾼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무꾼이 몸이 안 되는데 몸이 이제 얼음 골렘을 뽑아줌으로써 이제 몸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수비 때 얼음 골렘이랑 나무꾼이랑 이제 같이 활용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가드가 빠지고 메가 미니언이 들어갔어요. 뭐 가드 역할이 뭐 프린스나 뭐 미니 페카 이런 거 막는 거에 상당히 좋잖아요. 단일 공격 유닛에. 근데 그것도 얼음 골렘으로 그 카바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얼음 골렘으로 카바를 하고 대신에 메가 미니언을 넣었어요. 메가 미니언을 넣으면 원래 창봉덱 같은 경우는 라바덱한테 상당히 약했었거든요. 근데 메가 미니언을 넣음으로써 얼법보다는 메가 미니언이 공중 방어에 훨씬 좋아요. 그래가지고 메가 미니언을 넣고 한번 방어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호구랑 이제 공격도 좀 시너지 효과 받도록 하고. 얼음 마법사를 뺀 이유는, 얼음 마법사가 조금 수비할 때 이제 애매해요. 사실 코스트를 더 써야 돼. 근데 이제 그것도 그나마 여기서 이제 그나마 얼음 제일 이제 그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카드가 얼음 마법사였거든요. 요거를 얼음 골렘으로 대체를 하면서, 얼음 골렘이 할 역할이 많죠. 수비 때도 좋고, 수비 때도 활용하고, 그리고 슬로우 효과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물론 공격 갈 때 얼정이랑 호그라이드 가도 되고, 호그라이드랑 얼음 골렘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얼음 골렘을 많이 쓸 수 있는 이유는 코스트가 2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충분히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렇게 한번 덱을 짜봤습니다. 자, 제가 그럼 요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검증도 해야 뭐 좋은 덱이죠, 그죠? 검증은 그랜드 도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7렙은 찍어놨어요.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그렇죠?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뭐 근데 사실 똑같아. 운영방식은 똑같아요.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조금 틀려질 뿐이야. 호그로켓 운영방식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한번 게임 돌려볼게요. 근데 참 신기하게 바로 이게 바로 그게 뜨네. 바로 그게 뜨네. 그 뭐냐, 카운터 덱이 뜨네요. 볼러. 그래도 얼법을 메가 미니언으로 넣음으로써 이제 뭐 볼러도 뭐 상당히 나쁘지 않죠. 상대방 정제소 지을 것 같아. 이렇게 밀고 한번 가볼게요. 정제소가 아니라 임페르노. 안 되겠지. 비버.
방어 때 이렇게 얼음 골렘이 방어를 해주면 좀 상당히 몸을 대줘서 이제 차이 뒤에 오는 그런 거를 좀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로우가 걸리면서 나무꾼 버프를 분노 효과를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뭐 경기가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슬로우가 공중도 먹어요. 공중도. 그거는 진짜 좋은 팁이에요. 자, 요것도 요런 식으로 가볼게요. 어차피 이거 로켓각이 잡혀서 뭐 신용만 해주면 돼. 이렇게 나무꾼이 먼저 가서 죽어주고 뒤에 이제 나무꾼 죽으면서 버프를 호그라이드가 받죠. 그렇죠? 근데 공속은 진짜 많이 느리네요. 대신 슬로우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죽을 때 깔끔했죠. 자, 첫 게임은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그 얼음 골렘이 터질 때 슬로우 효과가 얼법이 주는 슬로우 효과랑 퍼센트가 똑같아요. 그냥 제가 요 덱으로 바꾸면 메가 미니언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라바 덱한테도 그렇게 라바 덱한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메가 미니언이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전덱보다 오히려 이제 조금 해봐야 알겠지만 전덱보다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처가 죽어버렸죠. 물론 시작은 지금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코스트는 제가 앞서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자, 이것도 한번 어그로를 끌어서 한번 막아볼게요. 이 코스트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줘야 돼요. 이 코스트니까. 뭐 로켓 쓰는 타이밍은 장봉대기랑 내나 똑같이 운영방식, 로켓 운영방식은 뭐 그렇게 틀린 점이 없어. 사실 저도 요거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검증을 하는 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싫었네요. 이제 좀 상대방이 탱커 유닛 집어넣고 뒷 유닛이 이제 그 뒤에 서브 딜러 넣는 애들 있죠. 그거를 얼음 골렘으로 제출하면 피해를 좀 없앨 수가 있어요. 없앨 수가. 나쁘지 않았지,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죠? 자, 2승했습니다. 노바죠, 상대방? 노바는 좀 뚜껑 해야 돼. 노바 애들은 좀 맞아야 돼.
되돌릴게요. 오겠다 이거죠. 이래든 개이득이지. 자, 호그라이드 안 들어갑니다. 임패 봤으니까. 아, 이건 바보같이 했다. 실수했다. 얼음 골렘이 타워 타겟이지만은 광부 막을 때도 쓰일 것 같아요. 워낙 그 이동 속도가 느려가지고 어그로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예측 실패했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나무꾼을 넣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무꾼의 약한 몸을 얼음 골렘으로 대체해주고, 그만큼 이제 슬로우 효과 먹었을 때 나무꾼 공속으로 패는 거죠. 지금 너무 경기가 깔끔했죠? 네. 시너지 효과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얼음 골렘이랑 나무꾼이. 요걸로 깔끔하게 12승 영패 한번 만들고 싶다. 자, 말씀드렸죠? 자이 오는 방향에 얼음 골렘 놓으면 이동 속도가 느려서 충분히 좋아요. 이동 속도가 그진 자이보다 더 느린가? 많이 느리네. 충분히 이득받죠, 그죠? 요거를 방어하면서 똑같이 공격하면 쓰도록 할게요. 어떻게 가냐면 요런 식으로. 이건 타워 하나 날리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거죠. 습니다. 그죠? 막아주고 머스킷 공격을 얼음 골렘으로 막아주고 해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
얼음 골렘한테 데미지를 뭐 타워 데미지 이런 거를 바래선 안 돼요. 어그로 그다음에 슬로우 이거를 이것만 활용해도 진짜 좋은 카드예요. 제가 써보니까 지금까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음 골렘 슬로우 효과가 나무꾼 쓰는 이유예요. 제가. 이봐 봐봐. 방어에도 엄청 좋다니까 이게. 이렇게 방금도 머스킨 내려오는 타이밍이 뻔했죠. 그래서 제가 미리 깔아뒀습니다. 미리. 요거는 이렇게 가볼게요. 나무꾼이 죽으면서 버프 효과를 확실히 받기 때문에 가볼게요. 이렇게 거진 경기가 거진 진짜 깔끔하죠. 했습니다. 그죠? 자, 10승 영패. 좋으니까 바로 산다. 자, 바로 게임으로 들어갈게요. 자, 요건 올인넛이 갈게요. 이렇게 가도 상당히 잠시만. 와, 이렇게 간다고? 와, 야, 저거 하나 때문에 다 막혔다. 큰일 났다. 야, 이건 너무 손인데. 이거 위기다. 와, 저거 생각도 못했다, 야. 해골 군대는 생각도 못했다. 이건 방어만 하다가 운영으로 좀 극복해야겠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 내가 말린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다. 완전 말렸구나. 또 고통 날라오겠죠? 날라오겠죠? 먼저 가볼게요. 와, 야, 인페르노까지 있다, 야. 타이밍 좋았죠? 자, 11승 영패입니다. 11승 영패. 자, 마지막 게임 요거 이기면 12승 영패로 깔끔하게 새로운 뉴 얼음 골렘을 이용한 창봉 덱. 근데 설레발 까면 안 돼.
별로 안 좋은데요. 너무 심한데? 한 2-3% 차이 나는데. 광부? 자, 요게 좋아. 보시면은 얼음 골렘이 뒤에 메가민을 꽉 잡고 있어요. 그때 나무꾼으로 충분히 이득 볼 수 있어요. 막 보셨죠?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썼는데 진짜 생각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후속 유닛을 다 끊어주니까 요것도 내가 마찬가지야. 얼정로 와도 이렇게 끊어주면 돼. 슬로우 걸리잖아. 상대 내가 미니언 있겠죠? 이거 한번 막을게요. 이건 방어 한번 하고 가야겠다. 시간을 벌어주죠. 봐봐, 시간 다 버리면서 못 먹을 거를 막았어. 이거는 로켓을 써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이건 상대방이 잘 찔렀다. 끝냈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유창봉덱 얼음골렘을 이용해서 호그로켓덱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결과는 12승 0패. 요정도면은 뭐 덱이 좋죠 그죠? 깔끔하게 12승 0패 했습니다. 뭐 패가 하나도 없죠. 자, 요 상자를 일단 까보겠습니다. 22,000원 독 하나. 자, 어이구, 얼음 골렘 벌써 8렙입니다. 개이득이죠? 자, 미니패가 필요 없고, 인페르노. 자, 번개. 태골. 자, 용광로. 자, 자연태골. 대사. 자, 요렇게 해서, 자, 깔끔하게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까지. 딱 깔끔하게 12승 했죠? 그리고 제가 대체 유닛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워낙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대체 유닛이란 건 없어요. 뭐 이 덱에 뭐가 없는데 대체할 게 있을까요? 요런 건 없습니다. 대체하게 되면 당연히 그 덱에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 덱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완성된 덱에서 대체를 하면 뭐 손해가 당연히 또 손실이 생기죠. 그래도 그나마 대체할게 통나무는 뭐 그나마 감전으로 대체가 되죠. 그리고 나무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미니페카로 그 대체가 되죠. 그 나머지는 대체할게 따로 없어요. 근데 요 두가지도 그나마 대체가 된다는 거지 뭐 대체한다고 해서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만큼의 완성된 덱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그 호그로켓 덱을 얼음골렘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덱을 만들어봤어요. 제가 써보니까 뭐 라바를 만나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메가미니언이 들어감으로써, 그 다음에 얼음골렘이 수비에 워낙 좋다. 진짜 써보니까 호그랑 시너지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얼음골렘이랑 뭐 호그라이드랑 시너지도 좋지만 얼음골렘이랑 나무꾼이랑 시너지도 상당히 좋아요. 리얼로. 뭐 지금은 몰라, 쓰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써보니까는
저한테는 얼음 골라면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오늘 그 좀 신선한 댁이죠. 신선한 호구로켓 댁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퐁TV 아창봉이었습니다.